지난 12일 김포시 고촌읍 행정복지센터 인근 사거리에 세워져 있던 공유 전기자전거에서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전기자전거 한 대가 불에 탔고 사고 당시 탑승객 없이 주차된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만약 탑승객이 있었다면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배터리 폭발 사고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배터리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영상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 스마트폰부터 전기 자전거, 전기 자동차까지 배터리는 우리 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배터리의 종류 중 하나가 리튬 이온 배터리인데요. 리튬 이온 배터리는 크기와 두께를 작고 가늘게 만들 수 있으며 고밀도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고 고전압까지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폭발 및 화재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리튬 이온 배터리의 폭발 및 화재 확률은 극히 낮으나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거두절미하고 빠르게 알아보자면 첫째, 정품 배터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비정품 배터리의 경우 보호 회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충전 중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고온 고습한 환경과 충격에 주의해야 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열, 충격에 취약해 고온에 노출된 경우 발화, 폭발 등의 위험이 높아져 되도록 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 충격의 경우 배터리에 내장된 과충전 보호 회로를 고장낼 수 있어 큰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배터리의 상태를 확인하고 충전 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여야 합니다. 셋째, 제품 충전이 완료되면 제품과 충전기를 분리해야 합니다. 배터리에는 충전이 완료되면 충전 완료 표시와 함께 과충전이 방지되는 보호 회로가 작동하여 폭발의 위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면 배터리가 과열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배터리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터리 사고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과충전 등으로 인해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입니다. 처음부터 배터리의 불량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겠지만 사용하면서 배터리의 변형이 확인되면 최대한 빨리 제조사에 연락하여 배터리를 교환하거나 수리를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배터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배터리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불량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배터리를 안전하게 사용하여 여러분은 사고로부터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이벨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